아니 이 친구 왜 계속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일 있나? 아니 자네 집에 있나? 아 연락이 왔네. 걱정이 돼서 와봤어. 어서 오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 자네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가족들은 다 어디 갔어? 뭐? 온 식구들 휴가 가는데 자네만 놓고 갔다고? 에휴, 집 볼 사람 없다고. 나보고 집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 참나. 아니 자네가 집들끼는 꿈깨냐 뭐냐 이것들이 그냥 평소에도 자식들이 자네에게 막 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긴 했지만은 자네 계속 이렇게 참고만 있을 텐가? 어디 상담 같은 걸 받아보고 싶어도 괜히 그 집안 망신스럽고 말이요. 자식들 흉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노인 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가 있었구만. 할배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집 좀 치우느라 했더니 그대로잖아. 아이 쓸모없는 노인네. 자네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태도인가? 그것도 노인 학대인 건 몰라? 아 어르신도 계셨어요? 아이 학대라니요. 아이 그냥 가족끼리 하는 표현인데 뭘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역시 본인이 학대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있었구만. 학대가 폭력만 해당하는 줄 알아?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네같이 노인을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학대예요. 재정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엄연한 학대야. 그리고 뭐? 쓸모없는 노인네? 야, 나이 들어서 심신이 약한 노인네한테는 그런 말들이 다 상처고 충격인 건 몰라. 잠깐!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자네 아버지야 가족들 생각하느라 참고만 있는 게 다지만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을 알게 된다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든 상담을 받게 하든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뭐 피차 얼굴 붉힐 일 없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네. 네, 어르신. 그동안 저도 제 행동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 뵙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친구 하나는 아주 잘 뒀구만. 나이 든 게 죄야? 당당하게 기쁘고 살라고. 진시 때때 안전 맞춤.